아니 근데 인터뷰할 때 MC 얘기를 뭐 그래, 많이 그래. 어, 아까 제작진이 그러더라고. 진짜. 아니 오빠 저는 꽁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.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오빠도 꽁트의 신이고 아, 그쵸. 도현 씨도 말할 것도 예술이지. 없고 되게 느끼하지 않아서 좋아요. 도현 씨의 이 연기가 당신의 그런 꽁트와 이런 개그가 유쾌하, 느끼하지 않아요. 전반적인 톤 자체가 톤 자체가 이렇게 느끼하지 않아서 참 좋고 고맙습니다. 그리고 뭐 또 희철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성과 남성의 성을 다 가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아니 그게 뭐야?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. 누나 내가 나무야? 아니 내가 자웅동체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이 어떤 성 공간대를 다 아우르는 아, 참 이게 이거는 암술과 수술이 다 갖춰져 있는 이거는 굉장히 큰 진짜 최고 장점이지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동영 오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방송은 처음이에요. 아니, 왔다 갔다 뭐 살짝 뭐 왔다 갔다 뭐 또 뭐 뭐 이제 지인분 어떤 생일날도 봤어. 근데 그때마다 항상 진짜 눈이 풀려 있었어. 어디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뭐 왔다 어디서 갔다, 왔다 갔다 했어요? 뭐 저승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? 아니면 술 들어서 아니,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?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에는 그때도 제 기억에 새해 첫날 그 짐 그러니까 연시였어요. 어느 레스토랑 갔는데 갑자기 문을 빵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는데 저 그때 인상은 박수무단 같더라고요. 이게 뭐야? 완전 풀렸구나, 완전. 매니저 차 안 타고 칼 타고 다니신다면서요? 술 드시면. 자꾸 타신다. 발에 상처가 많아요. 약간 박수무단 같아서 내가 방송을 저렇게 오래 하시면 반 무당이 된다는 얘기가 약간 경지에 오른 상태. 경지에 오른 분인가.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. 그런 박수입니다.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고 이제 뭐 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보고 또 예전에 이제 제가 뭐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번 나간 적도 있고 그때도 뵀었을 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 거예요. 맞아 감성. 근데 그 감성이 막 쥐어 짜서 하려는 게 아니라 좀 타고나기를 감성적인 사람인 거죠. 막 토크로 서로 막 물고 뜯고 이런 게 잘 맞을까라는 제가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.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네가 진짜 무당 같다. 그 사람을 저한테 화살을 또 이쪽으로 주시네. 아니야. 근데 잘 보는 것 같아. 그리고 되게 빨려 들어가는 화법이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되게 집중하게 되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요. 근데 평소에 만나면 윤주는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털털하게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는 약간 좀 창피해? 왜? 왜? 얘가 표정이 야, 너 창피했니? 언니는 너무 내추럴하게 다니세요, 진짜. 보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먼저 막 왕 이렇게 보는 뭐. 사람이 놀라, 날 보고. 근데 저는 되게 편하게 다니는 편이고 정말 하나는 되게 좀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사람들이 좀 옆에 있으면 되게 좀 언니, 우리 여기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? 걱정도 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야! 그러니까. 그냥 막 살아. 어디 들어가면 너 왜 그래? 지금 자리도 항상 저는 언니한테 양보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등지고 앉게 하려고. 근데 언니는 보이는 쪽을 좋아하세요. 네. 그래서 전형적인 약간 관종 느낌. 아니야. 절대 아니. 정말 오빠 그건 야, 너 나는 어제도 너를, 그랬잖아. 야, 난 너를 위해서다. 그래. 왜냐면 하나 그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서로 배경을 많이 했어요. 신경 너무 많이 쓰니까 너가 사람들 안 보이는데 앉아. 나는 괜찮아라는 그런 거지. 근데 배우들이 조금 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. 저는 그게 좀 있어요. 오늘 그 같이 나온 거 보면은 윤주 언니의 가장 큰 매력, 제일 좋은 게 뭐야? 어제를 별로 곱씹어보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몇 병 마셔야지. 신성우 형님 같아요. 잘하죠. 좋다. 괜찮지? 저 정도 거의 진짜 전형적인 개그우먼이나 개그맨들이라는 거. 향해서라면, 향해서라면. 저 정도 여자 이수근인데. 약간 여자 이수근 느낌이네. 어제를 생각하나요? 그래서요. 보면 언니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. 막 밀도도 되게 높고 막 많이 울기도 하고 막 내가? 웃기도 하고 아니 제가 많이 그래. 그런 적도 있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말을 빨리 하거나 막 혈압도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다 어떤 목표를 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? 막 그런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.
그래가지고. 아 근데 그거 참 좋다. 네. 그게 언니의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장점이네. 고맙다 야. 완전 다른 성격인가 봐요. 약간 그쵸 완전 달라요 진짜. 네. 그래서 대리만족도 많이 느끼게 되고 나랑 다른 면이 네. 뭔가 그렇지. 그래서 아마 좀 내가 아까 그걸 느꼈어. 그래서 야한 얘기할 때 이 언니 만나야지만 뭐가 해소가 되는 게 있는 거야. 그렇다면 더 음흉한 건데 더 음. 그러니까 자기는 겉으로 하지 못하지만 언니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는 되게 하나한테 야, 좀 약간 서운하다 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하나랑 그렇게 인연을 맺고 나서는 제가 사귀었던 남자 얘기 다 했거든요. 여자는 그런 게 중요하지. 하나 나한테 남자친구가 한 번도 안 했었어요. 아, 진짜? 야, 누군데? 정말 20곡으로 한 두 시간 나중에 야, 됐어, 진짜. 먼저 얘기했었지. 아, 근데도 얘기 안 하지. 안 해요. 그건 뭔지 알아? 뭐예요? 다친 거야. 야, 오빠 각자 다 박수 무당이네. 아, 박수 무당. 야, 오늘 무당 대 무당인데. 너무 무섭다, 오빠. 그래, 잘했다. 근데, 끝까지 얘기하는 거 참 잘했다. 근데 이것 또한 지나간 거니까 곱씹지 마세요. 그래. 그래. 곱씹지 마세요. 맞아요. 다 잊어버려. 야, 그래도 우리 윤주 무당이 우리 도장깨기로 왔는데 우리 동현 무당이 잘 받아쳤어요. 그러니까, 오빠. 그래, 겹쳤니 혹시? 박수 맺지. 걔랑 겹쳤니? 이러다 올라가시겠는데 테이블 왜 나보다 먼저? 저 갑자기 술 좀 잘 따르고 싶어. 꽁트를 하려고 그랬어. 걔가 꽁트야. 계속 꽁트. 누나 SNL 없어져서 제일 슬퍼했겠다 누나가. 아유 그치. 오빠 앉아 막 이래. 형이 아까 계속 줄 때는 앉으라 그러는데 이 형 의외로 센 사람한테는 약해 또. 아 그래. 그리고 여봐 굽신거리는 자. 세상에. 미안하다. 나도. 미안하다. 나도 미안하다. 나도 꽁트해야 되잖아. 야, 이거를 무슨 일이야? 꽁트. 와, 이거를 이렇게 꽁트. 오빠 역시 받아줘야지. 그럼